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화되면서 치매 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약 84만 명이 치매 환자로 집계된 가운데 최근 치매 용어 자체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의료계, 치매 환자, 가족단체 등과 함께 이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는 정신 이상을 뜻하는 라틴어, 이 디멘티아를 한자로 옮긴 것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치매 용어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이 정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기존 대비 50%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용자는 이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감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나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별로 도시가스 운영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로봇이나 가상현실 프로그램들이 장애인들의 재활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연령이나 장애 유형에 따라 로봇 재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최근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상지 재활 로봇을 새롭게 도입하고 아울러 로봇 보행실이라는 명칭을 로봇 재활센터로 변경해 공간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으로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소아 재활치료를 위해 첨단 재활 의료 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성별, 나이,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유니버설 디자인 가상체험관 이웃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가상체험관 이웃은 유니버설 디자인 영상관, 체험관, 주택 VR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컴퓨터, 모바일 기기를 통해 포털 사이트에서 이웃에 접속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9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시행한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6.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율이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는 10년 전인 2012년 10.6%와 비교해 약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이 45.7%로 집계됐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률은 16.7%로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해서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운동 경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은 비용 지원이 3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운동 참여 동기는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라는 응답이 61.4%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늘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폭넓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는 노인복지시설과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들여다봅니다.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75개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년간 복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날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간 75개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 기준 사업비는 총 1조 4,117억 원입니다. 내달 말까지 1차 감사를 진행하고 이 중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회계 전문가와 민간이 합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해 불법 사항이 적발될 시 보조금 환수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오는 4월까지 복지부 소관 보조금 관리 체계 개편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감사 기간인 3월 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시작이 됐던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가 발생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잠시 중단됐던 지하철 시위가 다시 시작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가 벌어진 오이도역.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참사 22주기를 맞아 지하철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장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2021년 12월부터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올해도 시위는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냉각기를 제안하며 시위는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전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합동 면담을, 전장에는 단독 면담을 고수하며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시위를 재개한 전장현 측은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현실을 규탄하며 앞으로 서울시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난하고 약자들의 그 아픔마저도 어루만지지 못한다면은 과연 그 정치가, 저는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시민들도 장애인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예산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에게 대화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지하철 행동.
서울시의 강경 대응이 예고된 만큼 앞으로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통해 무대에서 멋지게 꿈을 그려나가는 이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소리꾼 장성빈 씨인데요. 그 희망의 목소리를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성빈이가 음악 시간에 전래동요를 곧잘 부른다 하시면서 국악적으로 한번 공부를 시켜보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국악학원을 갔는데 거기가 마침 판소리 학원이어서 판소리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도 별로 못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소리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너무 더 열심히 해서 더 연마하겠습니다. 우리 판소리를 제대로 하고 저 개인적으로 수군가도 좋아하지만 적백가도 좋아합니다. 적백가도 완창하고 명창이 되고 금우구 선생님처럼 우리 금량자 선생님처럼 대한민국 으뜸가는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판소리를 판소리와 민요를 아리랑을 열심히 공연하고 이 공연에 있는 자료를 좀 부족한 솜씨지만 음원에 남아서 이 많이 듣는 걸 떠나서 저도 완창했다라고 멜론, 진 이런 데 한 땅 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국악을 계승하고 있는 장성빈 소리꾼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꿈을 향한 열정의 무대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족한 선수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멋있다 했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정 값있는 중화 지혜로 남의 광류와 영덕전 세를 짓고 대연을 배제하여 삼의 용왕을 천내하니 훈신 빈극이 청소만지었다. 떨리던 순간도 잠시. 공연이 시작되자 소리꾼의 목소리가 관객들을 무대 속으로 사로잡습니다. 바로 지난 23일 복지TV에서 설 특집으로 선보인 지적장애 소리꾼 장성빈의 판소리 수군가 장면입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이 우수한 독주자를 선정해 개최해온 아트위켄 솔리스트 콘서트 기획 시리즈로 열렸습니다. 현재 장성빈 씨는 아트위켄 국악부문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트위켄 연계 고용 시스템으로 바디프렌드 기업문화팀에 채용돼 직업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장성빈 씨는 동편제인 전광수제 수군가 완창을 선보였습니다. 수군가는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을 여러 동물들의 모습에 빗댄 판소리로 인간들의 세태를 풍자적으로 담아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천대 부산생도 나를 따라 수군가 오로지 소리꾼의 목소리로만 채우는 무대. 2시간에 달하는 공연이 끝을 향하자 수군가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마침내 현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날 지도 스승을 맡은 김영자 명창은 제자의 완창 무대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소리를
이렇게 헛다는 것은 너무 기특하잖아요. 이런 발림, 이렇게 손 찌드는 걸 발림이라고 그래요. 발림도 잘하고 즉흥적인 그 유머도 잘하고 이렇게 예술의 끼를 타고난 애가 이렇게 그 안 되는 말로 이렇게 해서 오늘 완창을 했다는 것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연을 마친 장성빈 소리꾼. 이제 수군과 완창을 넘어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판소리를 판소리와 민요를 아리랑을 열심히 공연하고 이 공연 있는 자리를 좀 부족한 솜씨지만 음반에 남아서 적벽가도 완창하고 명창이 되고 금우의 선생님처럼 우리 금량자 선생님처럼 대한민국 으뜸가는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명창을 향한 첫 걸음을 뗀 장성빈 소리꾼. 앞으로 성숙해진 목소리로 새로운 무대에 설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복지TV는 장애인 복지 채널로서 공익적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정부 24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5종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 재증명 발급 서비스를 정부 24 누리집에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 증명서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정부 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했으며 정부 24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양주시 아름다운 비행 김규정 대표는 관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나르토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해당 거주시설 입주자들을 위한 문화향유의 시간,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슐런 장비를 기부했습니다. 슐런은 신체활동은 물론 두뇌활동까지 가능한 아주 쉬운 스포츠로 지적장애인도 쉽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 슐런 장비는 기관 거주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지적활동 수준을 고려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작품으로 기부자의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해당 거주시설 입주자들은 기부받은 장비 앞에서 게임을 하며 환호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기초 단계의 작품을 시작으로 국제 규격 작품까지 계속 제작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범시민 추진단이 출범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작년 9월 강원교육청이 강원특수교육원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 충북, 대전, 대구 총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다른 시군에서도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체험 수련 활동과 일반 학생의 장애 이해 및 체험 활동, 특수교육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한 시설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하고 또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강원도만의 그런 특수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임기 내 26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강원도 내 원주, 춘천, 강릉 3개 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유치전에 뛰어든 3개 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원주시 789명, 춘천시 681명, 강릉 387명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3개 도시 모두 강원특수교육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는 원주시 여야 국회의원인 박정화, 송기현 의원은 작년 12월 16일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을 위해 신경호 교육감과 만남을 가졌으며 작년 12월 23일 원주시와 원주시의회,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추진위를 발족했습니다. 그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도 원주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생겨서 순회교육 학생들을 위한
그 음압 병실 같은 교실들도 있다면 우리 순회교육 학생들도 그런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고. 19일 강원도 원주시 취향예술관에서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범시민 추진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광수 원주시장 등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과 축하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꼭 강원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 원주시는 학부모님들과 또 여러 많은 원주 시민들과 호흡을 맞춰서 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타 시군 대비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 지리적 이점,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원특수교육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종합복지관에서 설 명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시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2023 설 명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직원과 참가자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컬링과 e스포츠, 한공, 윷놀이 등 다양한 행사와 설맞이, 떡국, 점심 식사 등 다양하게 꾸며졌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희망음악회가 충남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임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한빛예술단은 아산노인복지관에서 제1회 희망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빛예술단은 박미연 대표와 다양한 시니어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많은 공연을 하며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장구 난타로 시작해 한국무용, 색소폰, 아코디언, 하모니카, 가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향과 촬영 같은 기술적인 부분까지 모두 시니어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빛문화예술단 박미연 대표는 2023년 제1회 희망음악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많은 양로원과 요양원을 찾아가 희망음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 말하며 WBC 충남복지TV와 협력하여 문화예술활동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임소정입니다. 여수시 아름다운 가게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 보따리를 전했습니다. 현장 소식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시 아름다운 가게는 지난 14일 여수 망마 경기장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행사를 열고 이웃에 온정을 나눴습니다.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을 찾아뵙고 세배와 덕담도 나누면서 선물을 드리는 행사로 19년째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나눔 보따리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준비한 2천만 원과 여수시 기업, 단체, 개인이 기부한 2,200여 만 원으로 화장지, 라면, 김치, 건어물 세트, 세제 등 8종의 생필품을 담아 구성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여수시 소외계층 150세대를 찾아가 나눔 보따리를 전달했고 여수 아름다운 가게는 남은 기부금을 장애인 종합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 10개 기관에 전해 개묘년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앞서 장성빈 소리꾼의 공연을 만나봤는데요. 자신의 목소리로 가득 채운 공연에 앞서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미 실력으로 인정받은 소리꾼이지만 관객들 앞에 설 때면 용기를 내 무대에 오르는데요. 공연의 마지막 큰 박수처럼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응원과 관심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